안녕하십니까. 심류치매 문제입니다. 아, 오늘은, 모명을 하나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을, 분해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단풍나무입니다. 단풍나무. 단풍나무 몰목 다섯 그루입니다. 그렇죠. 아, 설명서가 없네요. 세종식물 식재방법. 내장산 단풍나무랍니다. 아주 색깔이 붉고 예쁘답니다. 이건 왜 이래? 자, 이렇게 다섯 그루입니다. 자, 이 분이 작품 분인데요. 철사를 이렇게 여러 가닥을 빼올려 놨습니다. 여기다가 옮겨 보겠습니다. 일단은 놓고. 됐네요. 마사중하고 저곡토하고 이제 섞었습니다. 이리 놓고 깨끗하게 되네요.
자, 뿌리를 좀 다듬어 보겠습니다. 위에 난 뿌리는 정리를 합니다. 자, 하나가 됐고요. 이것도 위에 난 가지 뿌리는 잘라버리겠습니다. 아, 이것도 밑에 직근이 있습니다. 직근을 잘라버리겠습니다. 직근을 잘랐습니다. 아, 여기도 직근이 있습니다. 잘랐습니다. 여기도 직근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정을 시켜 보겠습니다. 시곡토를 좀 더 엮겠습니다.
키들이 많이 큽니다. 키가 너무 커서 차차 키를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삼각형으로 배치를 세 그루를 배치를 했습니다.
자, 배치를 이렇게 시켰습니다. 자, 위에는 마사 솥자를 채워주겠습니다. 뿌리 밑에 용토가 들어갈 수 있게 다져줍니다. 자, 이 단풍나무가 내장산 단풍나무라고 합니다. 색깔이 참 좋답니다. 그러나 저러나 이 키가 좀 커요. 큰데 이래가지고 박으면서 키를 이렇게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으면서 요거는 차차차차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잎이 많이 나야 이쁘겠죠. 자, 잘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왕석류나무를 구매를 해놨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합니다. 그것이 오게 되면은 또 다음 시간에는 왕석류나무를 분재분에다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안녕.